을지대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 특례 중고교 과정 해외 위수 전형 방법. 을지대는 전형적인 공인 어학 성적 플러스 면접입니다. 특히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부분과에 대해서 제외국민 특례 전형 담당 싸이미 팀과 그리고 의대 전문 팀 한꺼번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고요. 특히 면접고사 유의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면접위원은 3명이고 학생 1명이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면접 대기실 대기하고 면접고사장 입실 그리고 면접 한번한 장소에서 끝납니다. 즉 원스톱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식 자체는 MMI 방식이 아닙니다. 멀티 미니 인터뷰, 다중 미니 면접 방식이 아니고 한 장소에서 심층 면접. 물론 인성 면접의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후 합격자 발표는 11월 18일 날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을지대 3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 및 외국인 전형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일단은 인성 영역 부분과가 있고 그리고 또 지성 영역이 있고 일반적으로 의대 면접도 의대 편입 면접 이와 같은 형태가 있는데 일단 인성 면접 A형 부분입니다. 수험생은 세 문제 중한 문제를 선택하여 읽고서 답을 합니다. 즉 을지대 의대 면접 문항의 특성은 친절하게 세 문제 중한 문제를 택해 가지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1번과 관련되는 부분과 당신은 위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정당방위냐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고 특히 관련한 그와 같은 상황이 상당히 여러분의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 판단형 의대 면접이 첫 번째 제시문 1에서 주어져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답변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문제 2번을 보면은 갑상선 암 발병률 및 사망률 기준으로 이와 같이 그래프의 변화율을 가지고 서 있는데 이 부분 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갑상선 암 과다 진단 논란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병률은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률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발병률의 급속한 상승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갑상선암의 과당 진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사망률의 변동 차이가 없는데 발병률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계에서 갑상선암에 대해서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 이 과잉 진료의 문제 부분이 바로 암 환자를 양산시키고 불필요한 수술까지 받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고 한편, 반면에 작은 암이라도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발병률이 높은 부분이 오히려 작은 암이라도 조기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더라도 이것은 과잉 진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잉 진료 논란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역시 의대 면접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뉴욕, 뉴저지 메인주에서 에볼라가 창궐한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귀국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상황을 주고서 역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에볼라 대응 의료진이 아프리카 의료활동을 끝내고 귀국했을 때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 자택연구와 같은 에볼라 확산 금지를 위한 조치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사실은 이 문제는 기출 문제잖아요. 을지대 의대.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의료계에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기 전의 문제로서는 의미가 굉장히 크겠지만은 이미 우리는 이 부분과에 대해서 학생들은 웬만한 의견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논리를 펼쳐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성 면접 유형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성 영역 A형 면접의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고 여러분의 판단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을지대의대 면접이라는 사실 유의해주고요. 만만치 않게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어서 인성 면접에 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적성 면접과 관련한 부분 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성 면접입니다. 적성 면접은 B형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험생 세 문제 중에 역시 한 문제를 택일하여 답을 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귀를 대고 듣거나 손으로 만져보는 것으로 질병을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는 의사가 진단 도구를 직접 만들어 의사고 곧 과학자였다. 근데 현대의학으로 넘어옴으로써 이제 물리적 기술을 응용한 의료용 영상기기 관련해가지고 첨단 의료장치 기준으로 진단하는데 이러한 의료용 영상기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각각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CT라든지 MRI라든지 이와 같은 방식의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원리로서 네, 우리의 신체를 진단하는 그와 같은 의료진단장치, 첨단 의료진단장치에 대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고 추가 질문을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유형 한번 보세요. 문제 2번은 상황을 주고 독립 문제 두 개를 주고 있습니다. 클라인펠트 증후군에서 염색체수 이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네. 클라인펠트 증후군에서 염색체수 이상이 일어나는 기전 메커니즘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클라인펠트 증후군에 대해서 사실은 네, 상염색체와 X염색체 그리고 Y염색체를 가진 유전자 돌연변이 관련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본적인 네,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최소한 여러분이 답변을 못하더라도 답변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 2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생은 문제 1을 선택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아니면은 다른 항목을 선택한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대해서는 바로 무엇에 대해서 코돈에 대한 문제. 코돈은 왜 한 개 또는 두 개의 염기가 아닌 세 개의 염기 조합으로 구성되는가? 네, 종결 코돈을 제외한 나머지 코돈과 상부 결합하여 코돈에 상응하는 아미노산을 리보솜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61개의 tRNA가 아닌 31개의 tRNA만으로 가능하다.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인성 면접과 별개로 적성 면접, 흔히 또 지성 면접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문제 2와 문제 3번은 심층적인 과 같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고 문제 1번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즉 인성 면접은 인성 면접대로 자신을 차별화해서 답변할 수 있는 요지가 필요하고 적성 면접 즉 지성 면접은 네, 확실한 자기만의 실력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을지대 3년 특례 정말 면접에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겁니다. 사이미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히포메디팀에서 을지대 의대 면접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의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사이미아와 히포메디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